그런 얘기 했었죠. 예.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에게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의 길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었어요. 예, 그 길이란 게 뭐냐면, 밭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아주 제일 쉬운 비유로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예, 하나가 되는 그것이 길이었어요, 길. 우리가 길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길입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그게 길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 그건 뭐가 되는 거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그게 바로 길입니다. 길이 다른 게 아니고 길이란 말은 이제 한자로 하면 도잖아요. 도. 그게 도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인 거예요. 예, 아주 쉽죠. 생각해보면 뭐 도란 게 별건 줄 알지만 예, 도란 게 사람이 할 일이 거의 도잖아요. 사람의 위치 또 사람의 방향 갈 곳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아는 게 도를 아는 거예요. 예, 뭐 도통한다고 별거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심오한 뭘 뭐 진리를 깨닫고 이런 걸로 잘못 생각이 쉬운데요. 죽도록 고생해서 찾아놓으면 그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 뭘 할 것이냐 예,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길이죠. 예, 아주 쉽죠.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그 인생 안에서 사람의 그 삶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이제 어렵죠. 흙에서 씨를 경작하는 거야. 예?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작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흙은 뭐 때문에 영광이 그러냐면 그 씨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귀중한 겁니다. 예. 흙은 아주 값싸고 아무데나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흙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안 와야 되겠지만 심각한 전쟁이 오면은 마지막에 식량 전쟁이 되게 됩니다. 네, 요번 그 코로나 사태에도요, 그 식량 문제가 생겼어요. 네, 자기 나라 먹을 것 없는 남의 나라에 수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식량이 생산 안 되는 나라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네, 그 생명산업이라고 그럽니다. 농업을 보고 생명산업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땅이 부족해요. 그 땅만 가지고 살기는. 근데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미국서 수입해 왔고 지금은 대부분 또 중국서 수입을 해와요. 예, 그런데 만일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 농산물을 딱 막아버리면요. 수출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또 해방 직후와 같이 되고 맙니다. 예,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합해서 2천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남한만 해도 5천만이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값이 없는 가치만 땅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무진장 땅을 개발해가지고 집을 지었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번 사태 같은 것이 잘못 돌아가면 아주 위태로운 겁니다. 땅은 인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 경자 농자 천하지봉이라고 예. 옛날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한 갖고 돈도 안 되고 이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건 금보다도 훨씬 비싼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예. 그러니까 뭐, 흉년이 들면 좋은 물건이 막 싸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욕심에 쌀 사먹을, 곡식 사먹을 돈을 다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거 먹고 살겠어요? 보물 먹고 살겠어요? 금덩어리 갖다 놓다가 그거 먹고 살겠냐고요. 금을 죽어도 쌀을 바꾸지 못할 시대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전 세계가 막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나라가 보존될 것인가, 우리가 살 것인가, 막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씨를,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 같은 것은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사람 값보다 기계 값이 더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수십 배 비싸.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참 묘하게 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값이 얼마 된 줄 아세요? 얼마 안 된다고요 이게. 예, 교통사고나 죽어봐요. 얼마 받습니까? 근데 기계 한 대가 막 수십억 되잖아요. 예, 비행기 한 대면 2천억이라든가 2천만 원 같은 뭐 그렇다더라고요. 예, 공장에 좋은 기계는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 아무리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한다 하더라도요, 그 공장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기계 하나 망가졌으면 뭐, 예? 수십억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귀중하겠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기계가 더 중요하죠. 예. 문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간이란 거, 인간의 가치, 이것이 이제 감소되고 소멸돼 가는 겁니다. 앞으로 뭐 알파고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사람 일을 다 대신해 버리고만 그 사람값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자리에 살아야 사람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인생에게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거기서는 그건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예? 그 동네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네. 예?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네란 말이야. 그걸 잃어버렸어 아담은. 그래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도록. 만물이 서로 다 연합을 해서 그 이루도록 만들어놨어요. 연합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 그 연합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 이건 지식으로도 안 되고, 기계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단 아무 소용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나무도 자웅이 결합되지 않으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없어요, 이제. 예. 그 나무 하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이런 나무는 번식하기 어렵죠. 오직 뿌리로만 전달된다. 그러면요, 저 미국에 있는 나무가 한국에 못 오죠. 뿌리로만 온다면요. 근데 씨로 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거의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 씨가 없는 나무들은 안 되죠. 지금 씨 없는 나무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다가 심고 또 꽃을 보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해놨어요. 꽃은 좋은데 씨가 없어. 그러면 번성이 안 되고 항상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사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퍼지지 못하죠. 예, 그런 꽃나무들은 비싸요.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동산에는 사람이, 예, 그 사람끼리 결합해서 자식 만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예, 창조적인 인격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풍성하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지만 보이지 않다고요. 자기 스스로는 번식이 안 돼. 예. 땅을 지배할 수 없어.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 창조적인 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를 통해서 자기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한다고요. 그 기계를 통해서, 손으로 아무리 해도 속꿉장난에 불과한 그런 일을 기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포크레인 하나가 하루 하는 일이요, 사람 100명 하는 것보다 많이 해요. 기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계 스스로도 못해. 사람 스스로도 못해. 근데 둘이 연합을 하면 그런 창조적인 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인격 안에서 재생산하게 될 때는 그 풍성을 헤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예, 하나님같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헷갈리고 있어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나타난 풍성을 보고 있으면 거의 사람같지 않단 말입니다. 신인 같잖아요. 그 지금도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사람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신이다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 창조적인 풍성 30배, 60배, 100배 이게 충만이잖아요. 그 충만입니다. 그게 충만. 자,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이 코에 붙었어요. 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이 되겠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뭐 죽은 다음에 어디 갔다 왔다 했었는데 나는 뭐 갔다 온 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 본 일 없어요. 예, 거기서 가 봤더라면 그 죽으면 안 오고 있지 뭐하러 오겠어요. 안 그래요? 천당에 가서 말이지, 그 막 좋은 거 봤으면, 아, 거기 있지 뭐하러 땅에 또 내려오겠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란 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 우리가 기계를 봐도 신기하잖아요. 이 컴퓨터 속에 그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만 걸 다 하잖아요. 그래, 기계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렇지. 신기하다고요. 예. 자동차를 우리가 그냥 타고 다니 그렇지요. 상당히 뭐 신기한 기계거든요, 그것도. 예. 제가 40년 만에 그 고향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나올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말입니다. 한 5km 되는 거리거든요. 한 번씩 갔다 오면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이랬거든요. 알배고 이랬는데. 그, 오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운전대를 잡고 왔는데요. 아주 천천히 왔어요. 뭐 한 20km나 뭐 30km 밖에 안 하는데요. 언제 와버린지 모르겠어, 그냥. 예, 그거, 어렸을 때 말입니다. 소풍 다닌다고 막 그렇게 힘들게 다니던 데를. 그냥 언제 다 와버렸어 그냥. 구경하면서 왔어도 말이야. 그러니까 신기한 기계죠. 신기한 기계.
사람이 하루 걸어야 기껏 걸어야 80리 건다더라고요. 예, 그러면 8km 걷는 거죠. 새벽부터 걸어가지고요. 그것도 매일 걸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동차로 8km 가려면요. 언제 운전대 잡았나 하면 8km 가버린다, 벌써. 그러니까 신기한 기계죠, 알고 보면. 예. 사람이 만든 기계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만든 인간은 어떻게 써요? 예, 생명의 신비는 그거 말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어, 지금도. 자, 그것이 어디서 발휘되냐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발휘된다고요. 예, 기계는 사람에게 발휘되잖아요, 자기 능력이.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동산에 가야 그 능력이 발휘된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사람은 사람이 안 되는가? 그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인간은 불완전해. 인간이 고칠 수 없어. 예. 17세기 마더라도요, 사람들 희망을 가졌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급격히 그 발전하니까 인간도 막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나가지고 잔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더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모든 학자들이 완전히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예, 인류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신학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당 안 믿는 신학자들은 아주 희망이 없어졌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새로 살려면 믿었겠어요. 그러니 절망이죠. 교회도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 그 창조적인 풍성이란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기계는 창조적인 풍성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적인 풍성이에요. 예, 악마에서부터 천사까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예. 그리고 성능이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소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별거 다 하잖아요. 어? 사람이 물속에 살아봐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산소통 가져가도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살 수 없어요. 왜? 삼투압에 의해서 해체돼 버려요, 몸이. 다 풀어져 버린다고요. 예, 물속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길이 없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없어. 그 수영을 한다든가, 잠수를 한다든가, 이건 길은 길이지만은, 예, 순간적인 길밖에 안 돼. 영원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만 그 생명의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 영역에서만. 사람의 영역에서만.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마한 고기가 말입니다. 5대양, 6대줄 뭐 다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5대양을. 연어가 우리나라 강원도 모천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연어 새끼가. 대서양을 갔다가 온단 말입니다. 예. 얼마나 그 먼 거리인데 그걸 그냥 막 놀면서 온다니까요. 놀면서. 예. 동물들은 육지에서 자기 길이 있죠. 물속에서는 사자고 호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예, 지금 뭐 육지에서는 막 왕이라고 했지만요. 물에 담궈놓으면 그건 죽죠. 그러니까 악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예, 사자하고 악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요. 악은 어떻게 하니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물어가지고. 근데 사자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물 밖으로 나올까 이게 그건 못 살겠으니까. 예, 육지에서 같으면 그 악하고
사자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와, 필사적인 싸움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대단하긴 대단해. 그 악어한테 물려가지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요. 야, 그래고 살아나오더라니까 어떻게 뿌리치고. 그냥 뿌리치고 살아나온 거지 악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자기 영역이 아니면 생명의 창조적인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만 예, 사람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인생에는 하나님의 동산 거기밖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래요. 그 말은 내가 동산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 동산에 가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코바데스 도미니에 주에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길이 어디 있냐? 내가 길이라니까. 예. 참 이게 막막한 말이지만 너무 합당하고도 알맞는 말인 거예요. 예, 어떤 길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은 그거 영원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지는 못해.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 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길은 없어요. 예. 더 살게 못 하잖아요. 내가 살고 싶도록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생명이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성인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공자님도 그렇게 말 못했고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 못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자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동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 막 신비를 통해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이야, 신비, 그 정신적인 문제, 그 자기 속에서 말이지 꿈 같은 그런 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 어디서나 사람이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네? 살았을 때 뭐 자기 유체가 이탈되니 뭐 몸하고 뭐 마음하고 다르니 뭐 백날 해봐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몸이 어디 있고 뭐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몸이 죽었는데 뭐가 있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좁은 거죠. 좁은.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 그거 아니면 인간은 예, 인격의 풍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동산이에요. 예, 그 안에 뭐 길이 따로 있단 말이 없잖아요. 동산 안에는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 속에서 씨가 흙에서 경작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격으로 풍성화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잖아요. 어떤 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제자들은 물었어요. 네? 아예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길이 어딥니까? 뭐 이래 묻고 있어. 그러니까 네, 나를 이렇게 보고도 오랫동안 보고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러잖아요. 뭐 자기가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예. 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지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 길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버린 겁니다. 사람에게다 그 길을 줬어. 근데 그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버리면 길이 없어요. 뭐
따로 뭐 기도를 많이 하면 갈 것이다. 예? 선을 많이 행하면 갈 것이다. 정성을 들이면 갈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게 길이 아니에요. 아니, 선을 행하면 행하는 걸 끝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끝난 거지. 뭐 사람이 달라집니까, 어디? 예.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뭐, 어? 신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동산이 됩니까? 예.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의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는 거지.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개가 소 되겠습니까? 소가 개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없으면, 예? 그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동산이 없는데 무슨 길이 있겠어요? 예. 아담은 그걸 버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걸 외면해 버렸어. 그러니까 길이 없죠. 길이 없어.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동산에서 추방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라고 말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건 뭐냐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동산 안에서 주신 길이 있었는데 더 잘 돼 보려고. 더 잘 돼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잘 돼 보려고. 예,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잘 돼 보려고. 더 나은 것 돼 보려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보려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려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망한 게, 그러다 망한 거예요. 자기 능력에 맞는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다 하고 또 했단 말입니다. 부자도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자기 그릇을 알고, 나는 이 내 그릇에 딱 맞게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보존할 수 있는데요. 아니, 아무개 사장은 이러저러 하던데. 이래가지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나대 사람은 있는 까지 다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다 삼성의 이병철 씨처럼 되겠습니까? 다 현대 정지영 씨처럼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예, 누군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정부가 특혜를 주면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릇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릇이 달라요. 와, 어찌 한번 그때 이병철 씨 얘기 하나 듣고 야, 감탄했어요, 감탄했어요. 예. 김준성 씨라고 되게 국무총리 지냈던 분인가요? 그래, 그, 신년 대담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기업을 잘 운영하셨습니까? 라고 모르니까요. 그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예.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짜장면 집을 하다가도 손님 좀 많으면요, 재료 빼먹고 그런다니까요. 그 손님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손님 많이 오니까 이제, 예. 저 이익 좀 더 많이 넘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놓치고 만다고요. 잘 되던 식당이 왜 잘 안 된 줄 아세요, 갑자기? 예. 그래서 뭔가, 돈이 덜 들어야 하려고 재료를 빼먹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병재 씨 한 거 보니까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예. 노동자도 더 가빠이 주고 데려오고 재료도 더 가만히 주고 사오고 모든 걸 다 더 많이 줘야 된대요. 예. 그 배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릇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그릇, 작은 그릇대로 만족해. 가득 찼으니까. 더 잘 돼 보려고. 더 잘해 보려고.
그 욕심이죠. 예거포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란 게 그거예요. 이건 공자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이걸 버리래요. 어떤 사람도 사람 되려면 이거 버리래요. 응? 근데 그거 버려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예,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세상에서도 자기 분수를 알면. 아, 내 그릇은 요만하구나.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돼. 예. 가인과 아벨은 나와가지고요. 최선의 선택을 해봅니다. 인간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요. 기독교인데 예배를 못 한다고 난리요, 난리. 어떤 교회는 막 그렇게 난리 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있었어요. 이야, 그 참. 왜? 그 최고의 자기 선택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기 인생에 모든 게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그럼 물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소위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게 되냐고요. 장로교 열의문답의 첫 번째 부분은요. 그 열의문답이라는 것은 학습받을 때 하거든요. 예, 기초할 때. 근데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이거 안 하면 말입니다. 예?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강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하냐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생겼다니까요. 아, 창피하대, 창피해. 기독교인 된 게 창피해. 그 가인과 아벨로 예배를 택했습니다. 참 고상한 일이죠. 영적인 일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잖아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야, 그런데 형이 아우를 죽였잖아요. 참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인간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형이 악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세계 끝나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가 생기잖아요.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야, 가인과 아벨을 치워풀고 이제 근데 셋의 후예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800년 살고 죽었다. 뭐 900년 살고 자식을 낳다가 죽었다. 낳고 죽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10명이나 10명인데. 그 말은 10대를 갖다는 뜻이거든. 10대. 10대란 말은 완전한 뜻이에요. 예, 10 만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병장수죠. 우리 인간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무병장수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무병장수가 최고의 소원이에요. 이병철 회장 보고 삼성을 내놓고 200년 살래? 아니면 물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다 버리고 200년 살고 싶다고 안 하시겠어요? 무엇? 무엇이라도 그래. 사람이 아끼든 뭐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이것만은 못해. 무병장수만 못해. 그 성경은 이거 아주 실제적인 말입니다. 이거 신학 아니에요. 지금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 예. 그러니 뭐 천년은 못 넘겠지만은 천년 밑으로 막 살고 싶은 만큼 살았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지막 지긋지긋하게 사는 셈이잖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기만 했다는 말입니다. 아, 이거 800년 엊그제 같다니까요? 엊그제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참 이상해요. 내가 옛날 사진을 보니까요. 와, 완전히 청년이더라고요, 청년.
언제 나한테 저런 때가 싶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잖아요. 음? 세월은 유수 같다고. 언제 간지 몰라. 언제 간지 모르는데 시간으로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장수만큼 사람의 근원적인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병장수 해봐도 항상 또 엊그제 같은 거예요. 내가 20대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난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엊그제 같습니다. 스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오래 살았다는 생각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막 매일 반이야 그러시더라고. 매일 반. 70 먹어도 20 먹은 사람 생각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계산하면 20에서 70이 얼마입니까? 몇 배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시간과 영혼은 다른 것이네.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응? 교회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영혼이란 말을. 그래, 영혼은 아, 영혼과 시간은 다른 거네. 100년 살아도 마찬가지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20살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이 생각한 것이다. 지금 생각 똑같아요. 참 희한해 이거. 이상한 건. 예, 시간을 사람이 만들어놔서 그렇죠. 안 만들어놨으면 오늘이 내일이 모른다고요. 여러분 달력 없이 어디가 살아보세요. 예, 며칠 지나는지 모른다고요. 지금 우리는 주 단위로 살잖아요. 주 단위. 예, 그 일주일 단위로 살아. 근데 주 단위로 살지 않고 일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봐. 한 달 지나가도 며칠 지나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예.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최후 소원은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몇 살에 뭐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짧게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짧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장수족 다음에 이제 유명 인사들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몸뚱이가 크단 말이 아닙니다. 다 유명한 자였더라. 당시에 다 유명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몸뚱이가 커서 유명한 시대가 되면 몸뚱이 큰 놈이 유명한 놈이고,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유명한 시대가 돌아오면 머리가 좋은 놈이 유명한 시대인 거예요. 예, 유명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자들이 나왔냐면 천사와 사람이 결합했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없는 것이 천사의 성분이잖아요. 예, 그 천사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결합하니까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재주인 사람하고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 근데 천재가 아니, 천재란 말은 하늘의 재주란 말이잖아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했다. 그럼 그게 천재예요. 그게. 천재. 그런데 여기 자이한테는 그런 천재가 하고 비교가 안 되죠. 천사하고 결합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사람은 육신의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제한이 없는 천사하고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가느라. 예, 그래서 사람은 만일에 천사하고 결합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폐괴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땅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먹었단 말인데요. 땅은 누구를 준 거예요? 사람을 준 거잖아요. 사람을 준 건데 이 천사하고 결합하는 놈이 생겼으니까 땅이 견뎌나겠어요. 못 견나죠. 땅이 못 견나죠.
지금도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네, 인간은 자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문명 때문에 그래요, 문명 때문에. 네, 원시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같이 살았어. 자연하고 같이 살았는데, 사람이 점점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만 가면 자연은 파괴돼.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차량 통행이 막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기상청이 그러더라니까요. 이 지구가 깨끗해졌대요. 하늘이 깨끗해졌대. 그래서, 이야, 인간이 차만 안 타도, 예? 이 공기가 깨끗하겠구나, 생각을. 차만 안 타도. 그래서, 앞으로 전기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란다. 그거에 남아가지고 돌아다니면 공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어요. 온전히 문제가 되지만은, 뭐, 죽을 때 죽을지라도, 이제, 아니, 깨끗한 어떤 우주가 안 되겠어요. 이번에 그거 실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 참, 사람 무병장수 하면 허무해지고, 유명해지면 되면 땅을 베겨야 땅은 우리 사람이 살 터전이잖아요. 예? 땅이 폐교해버리면 사람이 어디서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연을 지키자, 뭐, 땅을 지키자, 뭐, 운동도 있고, 뭐, 세계적인 기구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 좀 살만한 나라에서나 그런 얘기 하지요. 이제 저개발 국가, 이제 막 개발한 나라는 그건 들리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중국이 막 한참 경제 개발하느라고 뭐,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겠어요? 예, 그 큰 땅덩어리에서 막 품어내는 게 막 제일로 피해 많이 받는 게 우리 한국이요. 제일 가까우니까. 황사에다가 뭐 미세먼지에다가 막 마을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수로 막습니까? 예,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먼저 개발해서 다 해먹었지 않냐? 아, 이러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자하니 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땅은 점점 더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소원이 두 가지인데요. 무병장수하는 거하고 하나는 유명해지는 건데 이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참 모순이죠. 모순. 노력하면 잘 돼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지구가 나빠졌군, 지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예, 창세기 6장에 가면요. 이걸 보고 지면에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했단 말,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예. 하나님 후회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내가 저건 난 걸 후회한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기면, 아, 내가 저걸 왜 놨던고. 이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마는요, 자기가 자식을 뱃속에다 10달 동안 가지고 다녔죠. 그걸 나서 또 키웠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그 키웠다고요. 하, 근데 엄마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얘기가 되겠어요. 하, 내가 왜 저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던고. 어? 내가 왜 저걸 먹고 저걸 낳고 말이야. 좋다 했던고. 욥기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난 나를 후회하고 뭐 별말도 안 해. 하나님이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던 거. 하,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안 돼야지. 인간이. 우리 인간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안 돼야 돼, 안 돼. 아, 이건 완전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볼 때, 내가 저걸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끝이요, 그.
인생을 보고 안식을 해야 하잖아요. 예. 네? 자식을 보고 부모가 안심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예. 네? 밤낮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어.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했다만 이게 딱 한마디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 한마디. 하나님 후회했다. 사람의 소원이 극대화됐는데 하나님 후회했대요. 그러니까 성인들마다 다 욕심을 제한해라. 욕심을 버려라.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말 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성경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는 이 속에서 은혜를 입었을까? 이유를 거의 의인이었기 때문이래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더라. 당시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장수족과 유명한 사람이 판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후회하게 된 그 세계에서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안 준 건 의사가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 이 의라는 말은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관계에서. 그냥 법률적인 용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라는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의리라고 그러잖아요. 의리. 예. 그래서 도둑놈들끼리도 의리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예? 불량배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의리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의리란 게 관계입니다. 관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었단 말은 그런 세대에서 예? 무병장수한하고 네피림이 판을 치는 그 세대에서 하나님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에게만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예, 참, 그 시대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입었던 은혜를 입은 게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은혜를 입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뭐 아주 훌륭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사람이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네. 노아가 왜 이렇게 써요? 거기 못 끼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속에 못 끼는 사람이요 그냥. 응? 무병장수하는 사람 세계에도 못 끼는 사람이고 또 네피림 세계에도 못 끼는 사람이요. 못 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예, 능력한 사람이 하나님 뭐하러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죠.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 의지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할 수 없이 뭐 밥 얻으러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의가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의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뭐 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그러면 의롭단 말이 아니거든. 예. 참 이상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 참 이상해. 자기 스스로 느껴.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도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와 보기엔 말이지만 저런 사람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봐서 몰라요. 겉으로 봐서 노아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가난하다 가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꼭 돈이 없다고 가난한 말, 나단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심령이 가난한 거지 이게 뭐 물질이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저 가난한 나라 GNP 50불밖에 안 되는 나라 사람들 다 의인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지. 예. 네. 그 이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주 이건 배지요. 그 배 배인데 물 위에 뜬단 말입니다. 또 예, 물 위에 뜨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니까 물 위에 뜨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참 이 방주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방주는 물이 있어야 뜨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떠. 뜰 수 없어. 야, 그냥 온 세상에 물이 덮일 때, 점점 차오를 때, 방주는 차오를수록 좋아, 물이. 네, 물이 차오를수록 좋은 게 방주예요. 지금 뭐 쇠로 막 배를 만들잖아요. 그 무거운 쇠로요. 도크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어요? 네. 도크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다고요. 바닷물 막 집어넣어. 배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면 그 무거운 배가 뜨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막, 진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그 큰 덩어리가 막, 쇳덩어리, 그, 얼마겠어요? 그 덩어리, 그 무게가 얼마겠어요? 근데, 그것이 물 위에 떠갖고 쑥 내려간다니까요. 그 박수치고 난리요, 그 조선소에 가면. 아이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피림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안 했겠어요. 예. 비가 점점 오는데, 설마, 설마 했겠죠. 설마. 점점, 점점 해갖고, 이제 해가지고 뭐 집도 덮이고 다 덮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놈도 있고, 뭐 산 위에 올라간 놈도 있고 안 하겠습니까? 어릴 때 일이 생각나더라고. 그 궤도에다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 얘기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해주느라고 그 궤도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무 잘 타고 힘 좋은 놈이 높은 나무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도 물에 잠겨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산으로 올라가 보니 산도 물이 잠겨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주를 두드려 봐야 되겠어요? 문 다 닫아버렸는데 방주가 문을 열 수 있겠어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방주예요. 그게. 하늘밖에 안 보여. 문이 창이 위에 나 있어가지고요. 이 밑에 개미처럼 들어붙는 놈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인 말입니다. 사람이 방주까지 올라왔을지도 몰라. 거기까지도. 예, 아라라산이라고 그러는데, 올라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막 인정상 그거 문 안 열어주겠어요. 근데, 그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밑에를 못 보게 돼 있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뭐, 예, 힘이 없어서, 예, 뻔나무까지 밖에 못 올라간 놈도 있고, 힘이 더 좋아가지고 뭐 소나무까지 올라간 놈도 있고, 하겠지만 소용도 없고, 더 힘이 좋아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물이 다 차버리니까 소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떠오르는 것이 방주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물은 더욱 많아지고 더욱 깊어지고 예,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네피림들은 이 물을 이길 수가 없었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아 홍수 때 물고기가 망했단 말 없어. 기식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다고 되겠죠. 그냥 네피림에게도 한계가 있다. 사람이 뭐 별짓을 다 해봐도 한계가 있어요. 지구가 막 완전히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망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뭐 인공위성 타고 말이지 달나라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예. 그냥 달나라로 옮겨간다고 사라지겠어요, 올해?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은 한계를 아는 것이 도를 통하는 거예요, 도를. 예. 물고기도 아니고. 방주에 있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겠어요. 예. 물고기 같으면 살아날 건데, 물고기도 아니죠. 방주에 있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야,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 40주 40야를 비가 오니까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방주만 동동 떠 있었다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핑퐁 하나를 던져놓으면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아무리 핑퐁이 쳐도 안 가라앉아. 바람이 저 파도가 쳐도 물이 많을수록 더 잘 뜨는 거예요. 그 부력을 통해 뜨기 때문에 물이 작을 때보다 물이 많을수록 배는 더 편해진 거예요. 이렇게 네. 물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더 쉬워져. 비행기도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쉬워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기름 적게 사용하고 그 안정되게 바람 안 분데 가려고 높이 떠요. 국제선 같은 건 상당히 높이 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니까요. 이치가 다르니까. 동산에 살아야 될 사람 동산에 살아야 되고 밖에 살 사람 밖에 살고 이래야 되지. 동산에 살 사람이 밖에 나오면 아무 용맹이 없고 그렇잖아요. 밖에 살아야 할 사람이 동산에 들어가면 못 사는 거예요. 또 서로 세계가 다르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부름받고 있냐? 예수 안으로 부름받고 있잖아요. 예, 내가 맨날 말한 말이 그 말이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어디냐? 동산이에요, 동산.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동산에 있는데 왜 뭐 안 되노?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세상이 안 되는 거지. 동산에는 동산의 길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무엇을 바라면 세상의 길로 가야지. 동산으로 가면서 세상까지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지사장이, 대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뭘 가져와? 피밖에 갖고 들어갈 게 없어. 예. 거기 가면서 뭐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자리가 다르죠. 자리가 달라. 예. 방에 들어갈 때 하고 밖에 나갈 때 다르잖아요. 밖에 나가면 신발 신고 나가야 되고, 방에 들어오면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 우리가 안고 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지금, 내가 지금 방에 들어가는 건지, 밖에 나가는 건지 모르고 있으면, 예, 나도 우리 집사람 뭐 쓰리빠 신고 나온다고 뭐라 해서. 나는 그 데크가 깨끗하니까, 예. 그냥 방에 신던 쓰리빠 신고 나가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아니 왜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갔냐고. 그러니까 예, 방 안에 있을 때는 방 안에 있는 대로 신으셔야 되고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신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편리하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구사를 맞아서 하지 뭐. 그 이 길은 그냥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길이란 말이네. 예. 어디를 가려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 예? 어디를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 알고 가야 돼요. 지식이라는 길을 가지고 가야 될 곳에 가서 지식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응?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에서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야, 오직 방주. 자, 이 살 길은 오직 방주였어. 물이 창이라니까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살 길은 방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길이죠. 이거 사람이 살 길, 사람에게 주신 길, 그것이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에는 그 갈 곳이 많다.
내가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세계에 간다고요. 그분과 함께 그 세계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맛보지 못한 다른 세계죠. 예. 알지 못한 다른 세계예요, 이건. 세계도 없는 세계예요. 예. 꿈에 있는 세계도 아니고요. 예.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 그 사람이 가야 될 다른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으로 지어줘서 이런 곳에 데려와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봐야. 안 그러면 하나님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감사 안 해도 잘 사는데 뭐.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뭐 하나님 감사해 잘 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수없이 많아. 에, 세상에 가보면 말이에요. 얼마인지 많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사는 길. 그건 방주 안에 있어요. 사람으로 사는 길,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아,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 자기를 모르고 엉뚱하게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는 외로웠죠. 왜냐면 키 서로 다른데 자기를 잘 모르고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러지를 하니까. 니고데모 찾아왔죠. 누구 찾아왔죠. 히라미도 찾아왔죠. 선생님 한수 배웁시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 한수는 무슨 한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라거든. 따라오. 그리고 하나라는 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이었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쫓아온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다른. 아무 상관없는 길이에요. 이것이 외롭다는 뜻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예?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다른 세계라는 뜻이에요. 다른 세계. 예. 예수님은 어렸을 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하고 그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온 천지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할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아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전혀 새로운 세계죠. 노아가 은혜를 받는 세계, 방주를 예비하는 세계가 있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백살의 이삭을 준 세계, 그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아무나 100살 되면 이삭을 주는 게 아니고 야곱이 빈 털털이가 됐어. 근데 바로를 축복하는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막 자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고 나와가지고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80이 돼서 아무 소망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목자를 삼았어. 그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로 내려봐라 했는데 못 내려고 죽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그런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네. 오늘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계로. 방주를 타고 지금 무리로 유유히 예.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서 홍수가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상관 없죠. 예. 오직 방주. 지식이란 능력이 아니고 방주였어요. 예. 우리 욕심이나 생각이나 뭐 포부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방주뿐이었다니까요. 사는 길은 방주뿐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길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